옷을 한벌 사주면 그 시애미가 질투하겠지? 그래 좋다 해라. 아주 중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. 내가 살고 있는데 굉장히 필요로 없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. 아 그래도 정말 며느리 아끼는 것 같아요. 네 아버님. 어 왔다 갔네. 아 네. 오늘 애들이랑 어디 가나? 문화센터 가는 날이요. 문화센터 가는 날이. 네. 그래 나 갈게. 좀... 아버님이요? 어 나 애들 노는 거 같이 놀고 와. 에 아버님 괜찮으시겠어요? 괜찮아. 안녕하세요. 저는 배글섭의 며느리 이경아입니다. 응? 어,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. 근데 아버님이 어떤 의도로,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사실 보는 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보지만 딱 뭐 30분, 1시간. 어 정말 오셨다. 어. 어, 경아 씨한테는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은데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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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언제 오셨어요? 아까부터 왔어. 아 오래 기다리셨어요? 우진아 우진. 왼쪽이 우진이네요. 우진이가 그래서 좀 더 닮은 것 같아요. 우진아 들어가자. 가자. 우진. 가자. 들이 오세요. 친구 안녕. 우진. 친구 안녕. 어떡해. 어머 어머. 이것도 어디세요? 야, 어머님 힘이 좋아요. 네. 어떡해. 아, 왜 허리가 안 좋으셔서. 난 몰랐어. 어, 문화센터가. 글쎄, 저 꼬마들한테 뭔 문화센터가 필요할까 하고 제가 궁금해 왔는데. 아니, 이제 좀 뛰고 같이 하기도 해야지, 뭐. 야! 야! 어떻게 혼자만 앉았어. 그래도 우주랑 우진이가 저 때는 기억 못하니까 다행이다. 에, 크면 기억 못하잖아요.